There is no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없다 그랬죠? 커스튬은 무슨 뜻? 의상, 옷이 뜻이에요. You would wear이 앞에 있는 옷을 갖다 꾸며요. 그리고 There is no는 없다. There is no는 없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다. 왜냐? 운이 좋으니까. 없다. 방법이 없죠.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는데, exciting or interesting이 way를 꾸미고요. 뒤에 있는 you look도 way를 꾸며요. 당신이,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돼. 당신이 흥미롭고 재밌게 보이는 방법. 이렇게 돼. 이 부분 해석이. 당신이 흥미롭고 재밌게 보이는 방법이 없다. 왜냐? 운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없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다. 운이 좋으니까. 네가 흥미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 네가 운이 좋으니까. 자, 무엇이 너를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니? 네가 그 일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도. For a long time은 오랫동안. After는 뭐뭐 이후에. 네가 그 일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도 캐릭터에 대해서 무엇이 너를 익사이트하게 하니? 익사이트 감정 동사고요. 지금 익사이티드 ED 들어갔죠? 수동이죠? 수동은 그 행위가 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 있죠? 이게 익사이티드란 말이야. 얘가 지금 아, 재밌다 이렇게 되잖아. 익사이티드. 재미를 가진 거잖아. 재미가 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익사이티드. 캐릭터에 대해서 익사이티드 되도록 너를 만든 게 무엇이니? 스테이는 이형식 동사고 스테이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형사 와야 된다. 그래서 ED. 네, 메이크 들어갔는데 아까 메이크 사역동사라 그랬죠? 메이크 목적어 모아야 돼요? 동사 원형 온다 그랬죠? 그래서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 스테이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인터레스팅이죠? 감정 동사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ED, 사물을 설명할 때는 ING.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exciting, interesting. 여기서는 you, 너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 excited 이렇게 들어갔다. 내 말은 뭐냐면요. 아베스 분명하게 내 말은 분명하게 뭐냐면 많은 이런 캐릭터들이 아주 롱 러닝하고 있다는 얘기야. 캐릭터들이 주어니까 are 롱 러닝이야. 길게 달리고 있대요. 캐릭터가 오래 가고 있다는 뜻이야. 내 말은 like 들어갔고 be like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이때 like는 뭐뭐처럼. is there은 있니? there is가 있다 이렇게 돼. 근데 is there이니까 의문문이 됐잖아. 그럼 뭐야? 있냐? 있어? 이렇게 되죠. secret은 비밀. giddiness는 아찔함, 기분 좋음, 현기증. 그러한 현기증을 keep 유지하는 비밀과 같은 것이 있니? 글쎄요. I think. 내 생각에 뭐냐면요. 도전이야. 너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니? 네 캐릭터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니? 너왜잘 나가니? 비밀이 있니? 있어. 내 생각에 그것은 챌린지, 도전이야. 각각의 이야기는 이치는 무슨 취급하냐면 단수 취급해줘요. 그러니까 이치 다음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단수 명사니까 명사에다 S나 ES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동사에다가는 S나 ES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단수, 단수 동사, is. 각각의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좀더 어렵대요. 이전의 이야기보다 더 어렵대. 왜냐? 너가 이미 이전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쭉 이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얘를 썼어. 그리고 그 다음 거 후속편을 또 써야 돼. 써야 돼. 이미 나는 그 전에 쓴게 있어. 근데 또 추가해서 쓰고 추가해서 쓰고 뭔가를 지금 추가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전의 이야기보다 각각의 이야기가 그 다음 게더 어려워. 왜냐면은 너는 이야기 이전에 얘기를 한번 썼으니까 또 뭔가 추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 것보다 매번 이야기가 어렵다. 너는 이미 그 아이디어를 다 썼어. 아이디어를 썼으니까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 그러니까 힘들어. 위드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에브리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에브리 다음에 단수 명사. 여기 스토리 왔죠?
함께 스토리즈 이런 식으로 오면 틀리단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와 함께 해부투는 해야 된다. 컴업위드는 수거예요.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모든 이야기와 함께 넌 생각해내야 된다. 새로운 앵글. 뭐냐면은 각도, 관점, 새로운 생각. 뭔가 다른 거.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something different도 수식하고요. 독자나 그 관객이 이전에 보지 못한 어떤 다른 것. 독자나 관객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각도를 너는 생각해내야 된다. 매번의 이야기마다. 글쎄요. 자, 당신이 그것을 a few hundred니까 수백 개. 수백 개 정도를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쓰고 나면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Each time은 매번 이렇게 돼요. 내용 해석은 쉬울 것 같은 해석이랑 문법이랑 그냥 다 같이 정리해 줄게요. 힘 이제 다 끝났으니까 힘내라 힘. 됐다. 자 봐봐. 없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다. 왜? 넌 행운이 있으니까. 흥미롭게 네가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넌 운이 좋으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흥미롭게 하니? 네가 그렇게 오래 일을 했는데. 내 말은 많은 캐릭터가 오래간다는 뜻이야. 비밀이 있냐? 그러한 흥분을 유지하는? 글쎄요. 내 생각에 그건 도전이죠. 각각의 이야기는 더 어려워요. 이전의 이야기보다. 왜냐? 너는 이전의 이야기를 썼으니까. 너는 아이디어를 다 썼단 말이야. 각각의 이야기로 너는 생각해내야 된대요. 새로운 각도, 새로운 아이디어. 독자나 관객이 이전에 보지 못한 다른 생각들을 해야 돼요. 글쎄요. 네가 이제 몇백 개 쓰고 나면은 매번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 문법 볼게요. 문법 보면은 You would wear이 앞에 있는 커스튬 꾸민다 그랬죠. Exciting, interesting, 감정동사. 그 다음에 You look이 앞에 있는 will을 갖다 꾸며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stay, excited, 감정동사.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오래 갑니다. 캐릭터가 long running. Like는 뭐뭐 같은. 그 다음에 each는 무슨 지급한다? 단수 지급. 그래서 story is. More difficult, 비교급 들어갔죠. 그래서 뒤에 than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those가 여기 뒤에 있는 아이디어 꿈이고요. 그러한 생각들. Every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그래서 스토리 들어갔고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수고야. 그 다음에 something different. thing으로 끝나면 형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다른 건데 독자나 관객이 이전에 보지 못한 다른 것. 이렇게 수식 들어가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매번.